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4월 1일자 판례공부 소멸시효 채권의 상계 적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1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5878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토지인도구요. 원고는 임대인, 피고가 임차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상고를 했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적용법령은 민법 제495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쟁점이 됐던 것은 민법 제626조. 보면 임차인이 그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중에 이제 둘중 하나를 상환하는데 그 선택권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거죠.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93년 7월 1일부터 13년 7월 1일까지 공장 부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과금은 이제 공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기로 한 거죠. 근데 임차인이 그 토지 형질 변경 비용으로 약 5억 원 정도를 지출을 했고, 그 중에 현재 남아있는 게한 3억 5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원심은 3억 5천만 원 중에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3억 5천만 원을 지출 비용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임대인이 10년간 공과금을 납부한 겁니다. 원래는 임차인이 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납부한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공과금 채권으로 이 유익비 그 임차인의 유익비 청구에 대해서 공과금 청구권으로 일부를 상계하게 됩니다. 공과금 청구권은 여기서 보면 2,7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세금 공과금 납부한 그것이 10년 동안 이제 매년 이렇게 조금씩 납부한 거기 때문에 일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었습니다. 이미 이제 이 소권 이 사건 이제 상계 주장하기 전까지. 그럴 경우에 이 유익비 채권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원심과 대법원 그 판결이 이제 판단이 달라지게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민법 제495조의 규정은 소멸시효 완성되는 이미 상계 적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계할 수 있었던의 의미가 상계 적상이 이미 있어야 된다. 상계 적상이라는 거는 이 채권이 이제 이행기에 도래해야 되고, 그것이 상호 이제 뭐그 대등하게 그뭐 채권 채무로 성립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상계 적상인데, 유익비 채권은 임차기한이 만료돼야 발생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만 이제 유익청구권은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에게 줘야 되는데, 그 지출한 비용 또는 그 증가액을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현존한 때 하나여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과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그 당시에는, 유익비 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계 적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구상급 채권이 시효 완성된 거 요것들은 다 상계 적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소멸시효 완성된 거고, 유익비 채권이 발생한 그날 기간 종료가 된 그날까지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채권 요거에 한정해서만 상계 적상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년간의 지금 구상금 채권 중에 임차차 기간 만료 전까지 그 만료 당시까지 하라 있었던 채권에 한해서 해야 된다. 금액이 뭐 제가 보기엔 한반 정도만 할 건데, 대법원에서는 요게 상계 적상에 관해서 잘못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파기해야 된다고 보아서 파기한 것입니다.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상계 주장을 자주 하게 되고 이런 계속적인 어떤 장기간에 걸친 경우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원심에서 잘못 본건 뭐냐면 하나의 법률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갖고 있던 그 법률관계 하에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상계하는 게 맞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더라도 하나하나의 개별 채권이 언제 발생했고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했는지,
그 소매치 완성 당시에 사용자가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변호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대 주장할 때 이런 것들이 된다 안 된다까지 더 판단을 해야 의뢰인한테 이 부분은 지금 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가 알고 있어서 상대 적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개별 채권 하나하나 따져서 살펴보고 이제 이 사건에 관한 그 입증 방향이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